오늘은 입양의 날이죠. 벌써 10년째 해마다 5월이면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. 잠시나마 짬을 내서 이 사진전에 걸음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열심히 노래 연습에 나선 가족들 사이에서 생후 2개월 된 시민은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. 아빠 품을 떠날 줄 모르는 두 살 예원이, 미소 짓는 부녀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. 입양으로 아이들과 맺어진 부모들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.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많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. 큰 아이가 이제 대학생부터 있으니까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준비해서 애를 입양했거든요.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요. 신혼 같아요. 입양 가족들이 이렇게 한데 모인 건 올해로 10년째 열리고 있는 사진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. 가슴으로 낳은 사랑,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진전은 사진작가 조세현 씨와 많은 스타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은 스타들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.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그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에게 가정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랑의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는 오는 19일까지 대구문화방송 1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